서울중앙지검이 여권 인사들 변호사 사무실입니까?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펀드 사기꾼들의 노비 실상이 담긴 내부 문건을 지난 6월에 압수수색을 하고도 지금까지 뭉개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건에는 청와대 인사와 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실명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어째서 이 문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난 7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관계자가 다른 문건을 스스로 제출을 했습니다. 문건에는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했으며 펀드 설정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이 문건 확보 사실조차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옵티머스 펀드 관계자들은 수사팀의 금감원 국장 등을 상대로 금품 노비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진술은 정식 조서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서울중앙지검이 맞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법률 지원단입니까? 이성윤 검사장은 검사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법률 대리인입니까? 이게 추미애 장관이 매일같이 떠들어댔던 검찰 개혁입니까? 우리 국회가 서민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파렴치한 펀드 사기꾼들의 배우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사태는 작년 7월 24일 한국경제신문이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약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은 거의 밝혀진 게 없습니다. 지난 8일 라임 자산운용의 전주 김봉현은 법정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왜 그토록 지지부진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윤석열 총장은 김봉현의 증언 내용을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 정권의 충견 검사들이 이 사실을 은폐하고 총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강기정 정수석은 김봉현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증언은 거짓말로 드러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전제로 선서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봉현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1년 3개월간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검사들이 강기정 수석을 비롯한 실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을 뭉개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라임 사태는 피해자가 4천여 명에 달하며 피해 액수도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큰 액수의 사건입니다. 정권의 애완견 노릇이나 하는 검사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에서 제대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